안녕하세요. 우리강산 야생아입니다. 우리강산 야생아는 야생아 모종부터 정원 디자인까지 하는 곳이랍니다. 야생아 정원에 여름이 돌아오니 개미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개미 잡는 법. 개미가 이렇게 많아요. 끝도 없이 줄을 서서 어디 소풍 간다고 저희도 예전에 표현했죠. 근데 끝도 없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미가 보기보다 굉장히 빠릅니다. 행동이. 그래서 개미약을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개미가 있으면 따갑기도 하지만 식물들이, 꽃들이 잘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개미약을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여기가 개미가 많은 것 같아서 다 여기 통로를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기 한번 이렇게 뿌려보고요. 또 이쪽도 한번 살짝 뿌려, 여기도 한번 뿌려놔 보겠습니다. 개미가 어떻게 되는지. 또 이쪽도 한번 살짝 뿌려 보겠습니다. 여기도 어떻게 되는지, 여기도 어떻게 되는지 뿌려보고. 개미들이 더 숫자가 많아졌네요. 이걸 뿌려놓으니까 숫자가 개미가 어마어마하죠. 개미 집이었어요, 여기가요. 이것이 다 죽을까요? 한번 봐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기에는 한90% 이상 없어진 것 같습니다. 어제에 비하면. 그래서 이 약이 뭐 12개월 지속된다 하니 더 지켜봐야 되겠죠. 한 12시간 정도 지났는데 이 정도 없어지면 정말 성공인 것 같습니다. 유럽 장미 슈퍼스타. 장미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었는데요. 개미들이 너무 많아서 입이 노랗게 아마 시들어가는 것 같아요. 다른 장미 친구들은 괜찮은데 얘만 유난히 입이 시들어가요. 보니 개미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개미 보여드릴까요? 개미들 보이시죠? 너무 개미들이 많아요. 물론 개미도 살라고 태어났지만 아이 왜 우리 정원에 가서 있으니 어찌할까요? 뭐 죽여야 되겠지요. 그래서 여기도 한번 이렇게 보면 장물 위로도 막 올라다니고 있어요. 개미들이. 그래서 한번 여기도 한번 분사를 해보겠습니다. 장미는 뿌려놓은 지한 1시간 정도 됐는데요. 여기는 거의 없네요. 이쪽으로는 거의 없고 안개미들은 여기 안개미 집인데 여기도 거의 없어요. 작은 개미들은 좀더 있는데 왕개미들은 다 죽은 건지 어쩐 건지 이 주변에는 거의 없다고 보면 저기도 하나씩 있네요. 이 정도면 성공이죠. 야생아 정원에 개미 퇴치는 더종 킬라 파워 유제를 사용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원의 개미 퇴치 를 하고 있는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강산 야생화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